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7번의 박민석, 8번의 손흥준, 21번의 윤성원, 1번의 이상민, 2번의 정혜원, 7번의 박준성, 11번의 장우령, 한대훈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점볼로 시작이 됐고요. 손흥준 사이쪽 패스 잘 받고요.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윤성훈의 레이업 들어갑니다. 인터세트가 성공을 했고요. 한양대학교 연속 3득점 이어집니다.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수비 사이로 던지는 볼 성공합니다. 앞쪽에는 이상민이 있습니다. 오른쪽 외곽 본인이 직접 점프슛. 백보드를 맞고 깔끔하게 공격 시간이 끝이 났고요. 한양대학교 김기범 본인이 직접 레이업으로 이상민 빠르게 왼쪽으로 박준석 본인이 직접 골 밑에서 레이업 들어가면서 바스켓 포인트까지 줄 곳을 찾고 있고 오른쪽 라인입니다. 오른쪽에서 7번 석점 들어갑니다. 7번의 박준성 선수가 몸이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박준성 줄 곳을 찾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본인이 직접 레이업 성공합니다. 들어가고 있는 박민석 외곽 쪽에서 던집니다. 두 점 성공. 아, 김동균 오늘 경기 폼이 좋지 못하는데 박준성이 또다시 해냅니다. 박인환 8번의 손흥준 외곽에서 김기범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샷클락 4초 남았고요. 잘 빼줬고 김동균의 깔끔한 맞고 나왔고 네, 1쿼터 마지막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2쿼터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혼전 상황 공을 뺏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준성 경기 좋습니다. 깔끔한 레이업 성공.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직접 레이업 들어갑니다.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가 뺏어냅니다. 여기서 깔끔한 레이업 들어갑니다. 손흥준 벗겨냈고 하이포스트에서 던집니다. 두 점 성공.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성공. 뺏어내는 조선대학교 본인이 직접 갑니다. 정혜원의 레이업 들어갑니다. 손흥준 잘 내줬습니다. 윤성훈의 조선대 공격을 이어갑니다. 정혜원 샷클락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박민석의 석점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인터셉트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박인환입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가는 한양대 골 밑에서 배민석의 하이포스트에서 뒤쪽으로 내준다는 것이 걸렸고 아웃넘버 상황 한양대학교 깔끔하게 두 점 성공합니다. 김기범 6초 정도 남았고요. 외곽입니다. 한양대학교 던집니다. 김기범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크게 석점 던집니다. 네, 2쿼터도 종료가 됐습니다. 박준성이 끌어냅니다. 박준성 빠르게 개인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 빠르게 패스 한양대학교 석점 던집니다. 깔끔하게 클린하게 들어갔습니다. 김기범의 석점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 외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김동균 골 밑에서 외곽 쪽으로 박준성이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샷클락 6초 남았고 빼냅니다. 조선대학교 아웃넘버 상황 아주 간단하게 올려놓습니다. 한번 페이크를 줬고 외곽 직접 던집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고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한양대학교 공격률이 이어집니다. 빠른 발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박민성의 석점이 정현의 석점 놓치지는 못합니다. 또다시 두 번째 시도 들어갑니다. 석점 들어가지 못합니다. 태빈 하지만 공을 뺏겼고 한양대학교 네, 3쿼터도 끝이 났습니다. 4쿼터 한양대학교의 공격권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박준성 잘 내줬고 김동균 왼쪽이 오픈입니다. 오픈 이상민 석점 꽂힙니다. 김윤환입니다. 김윤환 들어가면서 드라이브인 그리고 올려놓는 플레이 이것을 샷클락 4초 김동균입니다. 김동균 골 밑에서 살짝 잘 내줬고
드라이브 인 외곽 쪽 외곽에서 뜹니다. 9점 성공. 박준성 올려놓는 플레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대경호 박준성 개인 돌파. 박준성 오늘 경기 깔끔합니다. 김경호이 잘 내줬고 한양대학교 역습 윤성원 올려놓습니다. 조선대학교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데 여기서 석점이 나옵니다. 정혜원의 샷클락 5초 돌면서 백보드를 맞고 들어갑니다. 샷클락 4초 남았고요. 김윤환 점프 2점 들어갑니다. 뼈 아플 수밖에 없겠고요. 왼쪽에서 장우혁 석점 꽂힙니다. 7점 차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 조선대학교. 하지만 스틸 당합니다. 아웃넘버 상황 끊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석점 들어가지 못했고 3초, 2초, 1초 네 경기 끝납니다. 한양대학교가 68대 5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